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요나의 인생은 결코 복되다 할수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망망대해에서 교류해야 했습니다. 어떤 부표도 없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민우에로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던 시점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내게 고난의 길을 강요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합니다. 이는 저를 업신여긴 처사입니다. 민후에라뇨.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고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렇게 심각한 고뇌와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인간적으로 행복한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간적인 기쁨일까? 조심스레 반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의 부르심은 무겁고 어렵기만 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제 삶은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과 어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소명, 사명, 부르심, 이런 무거운 주제보다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세상과 동등한 삶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결국,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쓰라는 불순종을 택하게 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쳐야 했던 삶의 밑바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 절대 고독입니다. 지금 요나의 곁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붙어 있는 숨만 되뇌어야 하는 절대 고독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옛날 시인이 말했던 영혼의 침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절대 고통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주로 사용했던 전술이 있습니다. 그건 땅이 아니라 바다, 그것도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명 울프팩이라고 잠수함 유보트를 이용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유보트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말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후각적인 고통입니다. 지독한 냄새,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수함은 디젤로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기름 냄새, 화약 냄새, 인간의 배변 냄새, 땀 냄새, 음식의 잔반 냄새 온갖 시궁창 같은 악취가 가득한 곳이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선 사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쓰레기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게다가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 썩은 생선 창고에서 지독한 냄새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요나는 절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고뇌입니다. 도대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생사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해답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절대 고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요나는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삶의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며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 서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의 횃불을 끄지 않으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비록 시야는 전부 어둠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암흑입니다. 내 뼈가 녹고 살점이 물러 터질 것 같은 죽음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에도 호흡할 수 있음에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죽음에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 속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요나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신 은총의 수단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울 때 몸조차 가눌 수 없는 파고가 내 인생에 들이울 때 하나님은 알수 없는 공간으로 초대하십니다. 돌아보니 이 악취 나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였더라. 망망대해 흉흉한 파도 속에서 나를 건지신 살아있는 뗏목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살만해서 드린 기도가 아닐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 불투명하고 낯모를 공포와 두려움이 감싸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니 요나는 생을 마감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변화된 요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불평이 아닌 회개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안 바뀐다고. 바뀔 줄 알지? 아니야. 안 바뀌어. 오늘도 자조적인 목소리로 체념하듯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그대로야 한때 희망의 동화줄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저 사람에게 보이면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바뀌겠지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돌아보겠지 언제나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바라보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잘안 바뀝니다.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냉소, 불평, 불만, 적대감, 폭력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바뀐다면서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예배하면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봐야 무방합니다. 성경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십자가를 거쳐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성화돼야 합니다. 성화의 끝에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환경, 동일한 문제가 닥치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끝을 경험할 때 바뀝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굳이 물고기 뱃속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제 요나가 기도를 드립니까? 인생의 끝을 보고 나서, 비로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려는 구원의 시도들, 내가 만들어왔던 세상, 내가 믿고 있었던 우주,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끝을 보고 나서 비로소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30만 명의 젊은이를 갈아넣어야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파스샹달이라고 참호에서 상처로 썩어가는 육체를 가눌 수 없었던 들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는 병사들을 파먹었던. 그래서 철망으로 얼굴을 가리고 잘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뭔줄 아십니까? 이 대전을 시작할 때 젊은이들이. 모두 스포츠 게임 하듯이 자랑스럽게 출전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름 희망이 있었겠죠. 이 싸움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정확히 21년 후에 1918년 11월 11일 종전된 이후에 1939년 8월 1일 더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그 참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보고된 사망자 숫자만 5천만 명이 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성에 의한 무한한 진보, 인류의 무궁한 행복, 결론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현명하게 말하면, 이치에 맞게 말하면 바뀔 거라고요? 아닙니다. 사람만큼 부조리한 것 없으며, 사람만큼 비합리적인 것 없으며, 사람 만큼 매정한 것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인생 바꿀 수 없을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기회와 희망을 찾는 겁니다. 제게 가장 존경하는 문학 작가를 꼽으라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에프스키일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수 있었는지,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경험한 사형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황제 니콜라이 1세는 도스토에프스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에 사형 판결문이 낭독되고 광장에 세워진 나무 말뚝으로 끌려갑니다. 수의를 입고 눈이 가리운지 병사들은 도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인생에 남은 시간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황제가 시베리아 강제 노동형으로 가명하며 사형을 면처합니다 이후 백치라는 소설에서 보스트 에프스키는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단 5분 뿐이다. 단 5분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일 내가 생명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한한 것이 될까? 그리고 그 무한한 시간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1분의 1초를 100년으로 연장시켜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분의 1초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무한한 시간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강렬함이, 28살에 겪은 그 강력한 체험이 그를 전혀 다른 인생에 대한 통찰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변화될 수 없었던 것은 어줍자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 속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불행해져야 합니까? 실패해야 합니까? 아니요. 대신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만나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종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 끝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내 마지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솔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하며 작은 상처에 삐치고 아파하고 왜일까요? 여러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살아본 적 없는 미지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부닥치는 건 오늘 이것만. 우리는 가보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 목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 2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당신의 내일은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반드시 내일 고통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궁극적인 목적에 비견하면,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실 하늘 상급에 비견하면 그 목적이 너무나도 크기에 바울은 내일의 문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을 다 걸고 서라도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흥미로우며 유익한 인생이 될까요? 좋은 것을 보아도 다음이 없고 산의 진미도 한때이며 육신의 평안함도 잠시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사명을 다할 때 생명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중 유일한 낙은 진정한 즐거움은 서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구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떻게 갚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억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내가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쓰임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온전함을 위한 결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위한 시가 있다면 예언자를 쓴 칼릴 지브란의 절반의 생이라는 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에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의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거절은 나약한 받아들인 뿐이고 절반의 삶은 그대가 살지 않는 삶이고 그대가 하지 않는 말이고 그대가 뒤로 미룬 미소이며 그대가 느끼지 않은 사랑이고 그대가 알지 못한 우정이다. 여러분, 절반을 살지 마십시오. 온전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반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 절반씩 거쳐서 평강과 염려 사이에, 목적과 내일 사이에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시금 사명의 자리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비로소 요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후반부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인생에 해답되십니다. 사실 이건 진작 올렸어야 할 고백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틀렸습니다. 당신만이 해답되시오니 구원되시오니 주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니누에를 품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참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줄수 없는 즐거움을 비로소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절대 의존하는 사람만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 답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전도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기를 항상,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뇌가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사명 역시 위대하고 숭고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지극합니다. 비록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내 작은 입을 통해서 저큰 성읍이 어떻게 변화될지 원수의 나라가 얼마나 바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명자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0절이 매우 실천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저 요나를 토해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를 내어놓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음성 전달할 때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은 영혼을 토해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내어주는 귀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자의 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에게 예수 생명 전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새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평 가운데 전도의 열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비전 품고 나아갈 때, 축의 산상성애와 총력전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전도할 때, 죽음의 도성이 변화되며 세상 문화가 바뀌고 어둠이 밀려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삶의 이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